피부는 정말 옛날부터 화장품 모델 옛날부터 하셨잖아요. 네네네. 제가 데뷔를 화장품 모델로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나만의 개성미 찾으세요. 나를 찾으세요. 그 김영란 씨 네. 화장품 모델 할 때 그 왜 포즈라든가 표정 있잖아요. 네. 그 클로즈업 들어왔을 때. 네. 정말 클로즈업 들어올 때 표정이 달라요. 근데 그게 제가 21살 때거든요. 그래도 지금 충분하시니까. 네. 이 얼굴로는 그 표정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나를 찾으세요. 어?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시 한 번. 우 좀 하지 마봐요. 부끄러워요. 한 번만 더. 다시 뒤돌아주세요. 하나, 둘, 셋. 나를 찾으세요. 꽃샘. 김규윤 씨 가능할까요? 하나, 둘, 셋. 나를 찾으세요. 꽃샘. 좋아. 자, 조혜련 씨. 시작. 나를 퍼주세요. 이경혜 씨, 이경혜 씨 갑시다. 시작. 나랑 한번 붙으세요. 힘세. 이것이. 자, 하나님. 제가 하라고요? 뒤돌았다. 전라도 사투리로 호방지게. 전라도 사투리라고. 시작. 나를 찾아주시오 밤새니. 근데 뒤집어 보면 가능하실까요? 나를 찾으세요. 진지하게 나를 찾으세요. 꽃샘. 뒤돌았다가 아파보시면서. 네. 아주 진지하게. 남성 화장품 모델이에요. 나를 찾으세요. 나를 찾으세요. 꽃샘. 물 마셔야 돼요. 저 김영란 씨 뭐 대학교 때 애기라는 별명 있었단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고등학교 학생 얘기를 들으셨다면서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천혜성이라는 영화를 찍느라고 무주구천동 예, 거기에 백일섭 씨하고 노지현 씨하고 내려가서 한 달간 있었어요. 대종상 신인상 받았던 영화인데 거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너무 고생을 하니까 조금 나이 든다면 시키지 너무 불쌍하다고 그 우리 엄마가 이제 그 관중들 속에 있다 그 얘기를 들어서 몇 살같이 보이냐 그랬더니 14살이나 15살 됐을까 말까 저런 게 안 보였다고 20대였는데 네. 영화 제목은 굉장히 애로물 같은데 예, 예, 그렇게 애로물 찍으셨어요? 일찍 찍으셨네요. 그 김영란 씨, 네? 그때 어렸을 때 20대 때 애기라고 부른 이유가 마음이 애기 같았나요? 아니면 외모가? 외모가. 제가 지금은 외모가. 살이 많이 쪘는데 얼굴이 동그랗고 눈이 크고 그래, 눈만 좋아요. 그 한영화 찍으셨는데 그러면 잘 모르고 너무 애기처럼 찍으셨겠네요. 막 에? 배우고 막. 그 기억이 안 나. 그래도요. 노코멘트 하실래요? 노코멘트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얘기할래요. 얘기해 그래요. 백이삼촌이 저를 이렇게 데려다가 키워가지고요. 크면은 와이프를 삶으려고, 데리고 살려고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는 거였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노지현 씨하고 저는 눈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유, 그냥 그 영화 자체도 김영란 씨가 동안이니까 섭외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 네. 결국 자기 자랑으로 막. 김경원 씨도 남탕 들어가서 오해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많이 받았죠. 워낙 에피소드 얘기를 워낙 이제 자주 많이 해갖고요. 네. 저는 예전에 별이 빛나는 밤에서 MT를 갔는데 공개 방송. 김건모 씨 방에 제가 이제 그 방을 문 열고 이제 형 아침에 깨우러 간 거예요. 형 뭐 했다는데 정말로 머리 긴 여자분이 나체로 이렇게 뒷모습으로 이렇게 헤어 이렇게 말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 들어갔네. 그래서 건모형, 분명 건모형 방인데, 오! 닫았어. 나왔어요. 제가 다시 이렇게 열어봤더니, 김종서 씨였어요. 김종서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더 낫죠. 왜냐면 김경호 씨도 이렇게 뒷모습을 아마 머리 말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할 거예요. 김경호, 김종서, 김태원 씨 세 분이 뒷모습이. 그렇죠. 뒷모습이. 오해받게 딱 좋죠. 그렇죠. 반대로 노안 대표인 배영만 씨는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약간 쭈글쭈글 하셨어요? 제가 이제 10달 7일 만에 태어났대요, 어머님이. 태어났는데 애가 안 울더래요. 죽어서 나왔는 줄 알고. 어머! 그래서 이제 보자기 쓰려고 그러는데 12시 야간 통행 사이렌 소리에 제가 깼대요. 응애! 하고 얼굴을 보니까 이미 늙어 있더래. 노안인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뭐랄까. 겪어 본 적도 있죠. 군대 생활할 때. 군대 생활이요? 철칙 찍고 서 있는데 오늘 삐라가 나오더라고, 삐라가. 삐라. 딱 뒤졌더니 내 얼굴이 찍혀 있는 거예요. 왜? 못 먹고 굶주린 국군의 모습.
안 맞으니까 저게 선전대상이 되는 거야. 북한의 선전 선동 그래. 그래서 후방으로 빠졌어요.